일하네? 네? 일하네? 다 했어. 아, 다 했어? 주머니에 몰래 넣으려고 했지. 지금 얘 썬팅 상태가 어때요? 기존 썬팅이 지금 루마로 시공이 돼 있어요. 썬팅을 벗길 때 가루가 나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해야 되고 뒤에 열선 유리 같은 경우는 이 루마보다 더 아랫등급이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 색이 다 빠졌어요. 열선이 나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나가게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면은 또 안 돼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전면은 안 돼 있어요. 아,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본딩을 뜯을 때 이 본딩을 뜯는 약재들이 있어요. 불려가지고 근데 그 약재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런 내장재나 이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가다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물구멍으로 다 들어가면 이 내장재가 손상이 돼서 저희는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기본 샴푸로 이걸 유리를 불려요. 그래서 뜯을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뜯으려면 뜯을 수 있는데 또 내장재가 또 손상이 되고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간을 좀 이게 두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요 저희. 네. 마스킹이라 그래서 이런 비닐 마스킹 이런 거 유리에다가 할 거예요. 안쪽 유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유리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액상이 있어요. 그것들 다 뿌린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그럼 이 필름이 불려요. 그럴 때 이제 스팀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딩이 좀 남아있어서 칼로 제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차는 웬만하면 칼로 제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칼로 제거를 해요. 이 차도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 제작업 비용은 저희는 한 10만 원 받아요. 제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뜯는 게 10만 원인데 이게 솔직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뜯는 거 비용을 뭐 크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기존 필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뿌리려고 커버링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 전에는 전체 다 커버링을 다 할 거고 이제 제거 작업할 때도 이제 물을 쓰니까 여기 이제 얼룩 생기지 말라고 여기 일단은 커버링을 지금 해놓는 거고 이게 네일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 색깔이 이게 본드예요, 본드. 근데 이게 열을 대게 되면 오래된 차들은 본딩이 이게 떨어져요. 팀을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쏜다고 해서 좋은 게 적당히 잘 써야지 이런 트림도 보호를 하고 이런 필름을 뜯을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랜저는 전면 필름이 30% 정도, 33% 정도 나오는 거, 투과율이 그렇거든요. 카메라에 나올 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전면에 많이 하는 농도예요. 이게 30%가 뭐 이 밑으로 뭐 15%, 뭐 20%, 15%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면에다가 30% 아래로 하는 거는 너무 어두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밝은 데보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눈이 안정화가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운전하고 뭐 사이드 미러도 보고 후방 미러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그래 버리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 30%, 측후면 한 15%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면에 40%, 50%, 네, 측면에 30%까지 넣으시고. 후포프트 클래식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썬팅을 볼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율들이 다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거, 그리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총태양열 에너지 차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되게 좋아요. 하이엔드 필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좀 떨어지는 필름도 아니고 중상급 이상의 필름이고 시공가가 그래도 제조업비 포함하면 9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이다 보니까 저렴한 필름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율은 거의 대부분 99%가 나오고요. 적외선 차단율은 30% 기준으로 해서 48%, 15% 기준에서 58%. 비슷한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낮은 등급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높은 등급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후퍼옵틱의 이 필름의 가장 좋은 거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비율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네, 저는 그걸 가장 높게 사고.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때 좀 예민한 편이에요. 바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고 그게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좀 더 하이엔드로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 나노세람이라는 이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을 또 추천하고요. 그게 되게 하이엔드예요. 더 하이엔드는 드레이라는 필름이에요. 뭐 전면 시공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인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매장은 또 지벤트라는 필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필름은 이번에 신생 필름인데 냄비가 높지는 않은데 쓰는 이유는 저만큼의 성능을 내는데 저 정도의 가격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은 뭐 냄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성비 있게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클래식이나 뭐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뭐 KBR 시인성 굉장히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필름들을 제가 썼었어요. 저도 뭐 여러 필름들이 많지만 그래도 메이저급 이상을 썼었는데 뜯고 나서 테스트 기어 테스트를 찍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년, 2년이 지났는데 후퍼옵틱만 떨어지는 수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운전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필름을 추천을 한 겁니다. 저희 주력이 뭐냐면 포르쉐 쪽을 좀 많이 해요. 포르쉐나 뭐 페라리 같은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트럭도 저희는 할 수 있고요. 이번 예약된 거는 포르쉐 GT3 두 대, 그다음에 맥라렌 한 대 이렇게 있고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에 자신 있어서 당연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더 어려운 차도 많아요. 하프 시공이 아니라 통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특정 필름이 하프 시공을 해야 되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 필름 아니고서는 다 웬만하면 통 시공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차에 시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스타일이. 이게 타사 브랜드의 필름들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후퍼옵틱 필름만 저한테는 항상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름을 선정을 한 거고 저희도 취급을 하고 있고 뭐 다른 필름도 좋겠죠. 근데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성 하나만큼은 이 후퍼옵틱을 따라갈 수 있는 필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녁에 예민할 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못하겠어. 그리고 막 썬팅을 다 뜯고 타는 적도 많고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후퍼옵틱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직접 제가 써봐야 돼요. 저는 차 항상 차에다가 다 시공을 해놓고 1년이든 2년이든 타봐요. 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선에 이제 본딩이 조금씩 남아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거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의 신음소리 많이 들어요. 제 생각이 힘들어요. 15년 이상 된 차들은
준비했어요. 게을러. 고개 전세계 대구 없는 거 얘가. 3구 M5네? 네. 그래서 3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일하네? 네? 일하네? 다 했어. 아, 다 했어? 주머니에 몰래 넣으려고 했지. 계속 감시하고. 눈치 깠어. 이제 못 가져가. 손버릇이 원래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에 나와 있어요. 김포에 트라움 오토 케어라는 매장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도색하고 라이트까지 복원을 했는데 이제 썬팅 필름이 너무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랬었어요. 그래서 썬팅을 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박 대표가 이 작업에 대한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멀리 김포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매장 소개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움 오토 케어라는 업체가 저는 다시 할게요. 김포 마산동에 위치한 내외장 관리 전문 업체 트라움 오토 케어 박진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뭐 썬팅, PPF, 그다음에 유리 보호 필름, 윈드실드, 그다음에 오일 교환, 그리고 뭐 차량 뭐 진단까지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좋은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연락을 좀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보호 필름 말고 또 뭐 윈드실드 뭐 뭐라고 했죠? 유리 보호 필름. 유리 보호 필름 바깥에다도 네, 붙이는 게 또 있어요. 네. PPF처럼. 그렇죠. 서킷을 많이 타시는 분들.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내가 붙여야겠네. 돌빵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네. 아는데 네. 그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퍼는 관리만 좀 해주시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오. 잘 부탁드릴게요. 또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 마산동? 네, 김포 마산동 669-7번지입니다. 밑에다가 주소랑 연락처 따로 이렇게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 작업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방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싹싹하고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아우. 이게 밖에서는 되게 진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되게 잘 보여. 그러니까 이 후폭트의 장점이에요. 이게 지금 신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 안에서는 되게 잘 보이네. 전율이 오래돼서 열선 때문에 살렸어요.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한테 갔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한 40대 아니에요? 저 올해 딱 30입니다. 딱 30이에요. 계란 한 판인데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30대 초반? 그렇죠.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차가 한 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뭐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좀 오래돼서 자동차세는 사실은 50%가 지금 감면이 돼 있는 상태라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뭐 어차피 2.0 정도의 세금 정도면 네.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 그렇죠. 그거보다 좀 낮을 거예요 아마. 배기량이 2700cc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료 소모량이 좀 적지 않을 거란 얘긴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이 차를 가져가도 그렇죠. 결국은 운영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셔야 그렇죠.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차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리도 다 해놓으셨고 돈 들 것도 없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딱 되는 차니까. 이 차를 위해서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의도로 다 기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제일 중점을 줘서 이 차량을 누가 가지고 가실지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멜카바가 먼저 해버렸네. 멜카바 대표보다 내 머리숱이 많다니까. 멜카바를 저격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라 친하시니까. 저희 고개 숙일 때 윗말이 인터뷰에서 많이 뵀어요. 유명 인사죠. 네. 이 레이싱 다이나믹이 휠이 정말 자부심이에요 저한테. 이게 19인치 238, 239, 246. 네. 저 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238. 238 찌질이 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238, 238, 239, 얘기해. 246.
예, 레이스카 전용 BMW 전용이 진짜 유명한 일인데 아, 갑자기 전인사 어, 완전 웃겼어 지금 238, 239, 246 이게 이제 제일 문제 있는 거야 나는 사실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하필 이런 거 다이캐스트 아, 그래도 제가 타본 차들만 이렇게 놔뒀어요 여기는 아이파를 아, 얘, 얘 빨고 239만 23대 했는데 그게 20대가 넘어가면 내가 살면서 총 타본 차량 숫자인데 23대 요거 민 7대 탔고 요 S8 246 나이가 없네 요거는 30이요 246 요거는 30이신데 8대 탔고 저 S8에 매양하는데 저거는 그냥 있는 거고 못한 뭐, 진짜 많이 탔어요 차 아, 난 30살 때까지 소납사 초까지 탔어 제가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요 30살 때는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금수저신가요? 아니 금수저 아니고 다 빚으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차 팔아서 포르쉐 레드 팔아서 산 차인 거예요 자랑하려고 T2 S8 우리나라에 딱 두 대밖에 없는 거 다 갖다놓고 했는데 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니 아까 나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 아 그냥 새 차 사 이게 실내가 카본이 있고 레카로 시트인데 순정이 좋아요 차? 차 진짜 재밌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랑은 약간 감성이 달라 이게 진짜 재밌는 차인데 제 눈에는 갓그랜저의 아디를 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전 차 아, 사장님 요 너무 서운한 말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나는 이 차를 갓그랜저에다가 아웃도 왔어요 배터리도 좀 안전되시나 봐요 아, 안전이 없는데 제가 혹시 몰라요 안 타가지고 아예 걸리네. 진짜 걸려. 차 진짜 1년 넘게 안 타놨는데.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300대밖에 안 났거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내가 수리 안 하는 차가 최고야. 정비하는 사람한테는 맞아요. 자동차는 내가 수리 안 할 수 있는 차가 최고지. 수리를 해야 되는 차는 별로야. 싫어.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아닙니다. 좋은 일에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너무 세게 쳤어.